1947년에 구소련의 주력 돌격 소총으로 제식 채용된 AK-47 자동 소총은 지금까지 70여 년간 약 1억 정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흔히 명품 소총으로 불리는 AK-47은 제3세계 혁명의 아이콘이 되면서 북한 군도 도입했고 70년대 이후로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죠. 그렇다면 워낙 효율적이면서 단순하고 신뢰성 있는 특점점들을 보유한 러시아의 차량 AK-47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사실 AK-47이 제작되는 과정은 크게 특별하거나 독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. 1941년 구소련의 최대 총기 생산 공장 지대가 바로 아래 보이는 이제블스크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. 이 공장 지대는 약 96헥타르의 크기로 교황이 사는 바티칸보다 두 배가 크고 유럽의 명품 도시 모나코에 반만 하죠. 이 공장에서만 지난 70여 년간 무려 5,500만 정의 AK-47이 생산되었습니다. AK-47 자동 소총의 가장 작은 부품들은 장인들이 모여 앉아서 직접 손으로 만듭니다. 부품들을 조립하는 부서에는 보통 인근 학생들이 인턴 과정으로 들어와 경험을 쌓는다고 하죠. 이 칼라시니코프 공장 대부분의 생산직들은 40대가 넘은 여성들입니다. 장인의 손길과 기계가 함께 공들여서 만들어진 칼라시니코프 소총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정밀 품질 검사를 받게 됩니다. 사실 이 칼라시니코프 공장에는 AK-47 외에도 여러 종류의 총들이 생산되고 있죠. 아래는 저격수 소총에 장착되는 스코프와 헬기 또는 장갑차에 탑재되는 기관총이 보입니다. 참고로 칼라시니코프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생산직들은 대략 16,000 루블 약 32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. 이렇게 조립이 완성된 AK-47 자동 소총들은 빠진 부품이나 외관상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사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먼저 가짜 비가 내리는 실험실에 들어가 산성비를 듬뿍 맞아봅니다. 모든 실험들을 무사히 통과하는 AK-47 자동 소총들은 각각 고유일 연번호가 새겨지게 되고 주문이 들어온 곳으로 출고되게 되죠. 현재 이 칼라시니코프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나라들은 27개 국이 된다고 합니다. 최근 와서는 칼라시니코프 공장에서 신형 돌격 소총인 AK-12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하죠. AK-47보다 더 가볍고 정확성이 높은 AK-12 소총은 앞으로 러시아 군에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